주제는 벤치프레스 중에서 스미스 머신으로 이용하는 벤치프레스와 프리웨이트 벤치프레스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물론 운동을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프리웨이트와 머신웨이트의 차이점은 이 안정화 근육에 대한 개입 차이와 그리고 가동 범위에 대한 일정한 궤적이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력이 부족했을 때 프리웨이트 바벨 벤치가 안 되는 경우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 스미스 머신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운동을 처음 하는 경우라면 기본 우리가 맨몸 운동 근력이 있다고 가정하에 저는 프리웨이트 바벨 벤치프레스를 먼저 선행을 하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궤적이 항상 흔들리게 되고 몸 자체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서 견갑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조금은 산으로 가더라도 물론 우리가 이 균형을 잡는 이 밸런스에 대한 힘을 확실하게 길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벤치프레스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스미스 머신 운동을 했을 때에 대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궤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초급자들은 이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기가 되게 좋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견갑에 대한 안정성이나 근력 자체가 부족하게 됐을 때는 궤적은 일정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팔이 흔들리거나 견갑골이 제대로 안정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정한 궤적에 비해 팔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웨이트 바벨 벤치보다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머신은 분명 안정적이고 궤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초급자가 하기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애초에 안정성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머신 웨이트에서는 사실상 이 균형을 잡기도 어렵고 균형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안정화 근육이 떨리기 때문에 이 궤적상에서 우리가 이 견갑골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를 그냥 안심하고 들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잡히게 된다면 우리가 스미스 머신에서 운동을 할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둘의 차이점은 안정화 근육을 개입하냐 그리고 가동 범위가 자유롭냐 아니면 안정화 근육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이 가동 범위와 궤적이 일정하냐 차이인데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궤적이 일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수들, 상급자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효율의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웨이트 벤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프리웨이트를 잘 다룬다고 하면 그만큼 더 안정적인 밸런스를 잡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지만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불안한 와중에 오히려 머신 웨이트에 조금 더 쏠려버리게 된다면 프리웨이트에서도 못하는데 이 머신 웨이트마저도 불안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급자분들은 프리웨이트부터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 스미스 머신으로 더 나아가서 같이 병행하셔서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항상 머신 vs 프리웨이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두 운동 다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질문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궁금해하시는 점을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려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되고요. 알람 설정 전체로 하기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alling your phone, why you not hitting me back? Please just pick up, don't wanna go tit for tat.